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 인권. 힘없는 조국에서 태어나 여자로 타국 살이를 해야 했던 제일 여성들에게 인권이란 무엇이었을까? 제일 조선인,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억압을 받았던 시절. 또한 아직도 진행 중인 여성 인권 문제에 후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国際的にも複合差別の問題っていうのは特に2000年以降になって様々な形で様々な場所で重大な問題だというふうに言わ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特にこの大阪では、アプロの活動すなわち、在日コリアンの方たちであるっていう状況と、それと女性であるっていう、その2つの、が交差する形で、発生してきている様々な人権の問題、差別の問題に関して、私たちの場、私たちを通じて一緒に活動していけること、協力していけることに関してすごく、大切なこと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희생자이자 그 후손이 제일 동포들이다. 일본 국민들의 의식상의 차별과 법, 언론, 행정상의 차별 속에 살아왔던 그들. 이제 일본의 외국인 인권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는 제일 제주 여성들을 만나본다. 그 외국인에 대한 인권 문제만 아니라 자기 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그 차별을 보면은 어째서 자기네들끼리 그 자기 가족에서 그렇게 차별을 하는데 왜 이웃에다가 이렇게 너그럽게 동등한 그 시각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역사 속 제일 여성들의 억압과 차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여성이라 겪어야 했고 아직도 일본 사회에 만연한 여성 인권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여성들이 직접 나섰다. 제일 제주 여성들의 인권을 향한 끊임없는 외침을 함께 들어본다.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 제일 여성들의 인권을 연구하는 한 단체를 찾았다. 아프로의 第32回 회의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회의안에 관해서는 手元の レジュメを 見てください. 제일 코리안 여성 네트워크 앞으로 이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반도를 뿌리로 하고 있는 제일 코리안 여성들의 인권 문제와 실태 등을 연구한다. 여성 차별과 지금도 이어지는 식민주의에 맞서 제일 코리안 여성이 주체적으로 나선 것이다. まず初めに結成されたのは準備は2003年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前回の代表の E44 が国連の、ところに仕事を兼ねて参加してたんですけれども、でその時に国連の委員から在日コリアンのデータというものを示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なんかもありまして、で2004年に実態第1回の実態調査を始めた。で、それだから実態調査を目的に結成されたのが、 アプロという団体になります。 2004년 처음 실시된 제일조선인 여성 실태 조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일 코리안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와 정책 실현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이는 존재로 만들면서 제일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在日コリアンの女性についての統計が全くないんですね。ということは、その第1回の目的のもう一つは調査を通して私たちの存在を可視化
するということがやっぱり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在日コリアンの私たちの問題というのは単に私たち在日コリアンの問題だけじゃなくて、日本におけるマイノリティの女性にとっても共通する課題とか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사회속의불공평한여성문제해결을위해풀뿌리시민들의힘이크다는것을그들은누구보다잘안다그것이끊임없이투쟁하는이유다일본각지역에서일본정부한테양부문제잘해결하라는목소리가들어오면일본정부를움직일수있잖아요예그걸목적으로그런운동을시작해서근데関西각지역에서그런운동시작스타트로해서근데모여서학습회나중원집회나그영화상영이나그리고수요집회나그런거여러가지운동하고있습니다오사카의퇴근길일본의또다른마이너리티인권단체를만났다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촉구하는간사이네트워크회원들이수요집회현장이다오늘은그한국서울일본대사관앞에서하고있는수요집회에연대해서12년전부터우리가하고있는오사카역촌의수요집회양부문제해결을위한수요집회입니다어떤분들이오늘모이시는거예요뭐보통시민들이에요예여러제일겹보도있지만은대개일본시민들입니다이런역사를젊은우리세대가이어서후배들에게이야기도하고일본정부에반대하는소리를리얼하는데이렇게젊은이가이런상황에조금널냈고이곳에안된다고느껴서1992년이래지금까지1300여회째이어지며세계최장기집회를기록한수요집회오늘은일본각지에서모인일본대학생들과일본인들도참가했다이때까지의노력이헛되지않았음을다시한번느낀다아무래도가해국이니까여기서일본정부한테해결하라는운동목소리내는것도어려워요헤드스피치도있잖아요근데걔네들은우리그제일겪보니까그거에대해서인점차별적인발언도하지만은여성차별도심해요그래도그럼속에서도일본사람들이일본친구들이정말열심히운동하고있어요그동안아프로단체는헤이트스피치와같은증악범죄성희롱고용차별참정권문제등도제기해왔다고향제주의사산문제를동포사회에알리는일에도제일제주여성들이나섰다慰霊祭の意味は43の記憶を語り継ぐこと継承していくことですで多くの人たちにササムサコン43事件があったことを知っていただきたいそして今もなお沈黙している犠牲者がい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心の中に詰まっている悲しみや悔しさそして
そういうものを癒し、皆さんの心の中の癒しを、求めて慰霊の取り組みをしています。매년4월제주4.3희생자위령제가열리는오사카제1여성시민단체들은일본의4.3유족회와도연대해조국의올바른역사문제해결에힘을보탠다민족정체성이약한이3세들을끌어안기위해함께고민하고노력하고있다日本の中でまだまだまだ知られていないのでやはり多くの人に知ってまずは知っていってもらうことが必要だと思っています。で広島や長崎の原爆の慰霊の取り組みそういったものと同じ水準で43のジェノサイドの記憶を日本の中にもきちっと広めていくようなことが必要だと思ってます。なぜなら43事件というのは南北の問題のみならず日本の植民地統治の問題も根深く関与しているからです。제1여성인권단체앞으로의큰성과중하나는제1여성인식설문조사다2004년첫설문조사이후작년두번째실태조사가진행됐다보고서는제1코리안여성의권리신장을위해일본정부와지자체 UN 등의유용한자료로쓰이게된다私たちのアプロの活動それから調査実態調査に同胞だけじゃなくて日本人の意識のある人たちも非常に協力してくれたということ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日本人の中にもすごく理解があってそして必要だと思って協力をしてくれる人がたくさんいたということも分かりました。일본인들의의식변화를꾀한제1여성인권운동가들이들이시민운동을포기하지않는이유다오사카의또다른인권모임현장지난7월일본의평화운동과오다마코토선생의서거10주기추모심포지엄이열렸다그오다마코토씨가세상떠나서매해마다세상떠나신7월달에는기념모임을기념집회를매해한번하고있어요근데올해가 10년이되다보니까아무래도10주년이니까요그좀지금까지보다도조금이제워낙국제적인활동이매우활발했다가보니까외국에서손님을모시자해서올해가이렇게조금미니인터내셔널그심포지엄이됐어요 도쿄와오사카에서3일간열린추모심포지엄단순한추모행사가아닌한국과일본독일시민들의민주주의에대한뜨거운의견교환의장이되었다일본어때どこから誰から取り戻すのかどうも彼は戦後の歴史から取り戻すと言いたいらしいつまり新しい憲法から出発した民主主義体制から日本を取り戻すと言いたいらしい일본인의자국민주주의에대한치열한자기반성과비판심포지엄은일본사회가한층성장할수있는밑거름을마련했다끝으로현순의여사가마무리인사를건넸다本当にこの暑い中たくさんの方がお運び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う立水の余地もないほど後ろにはずっと立ちっぱなしでも2時間3時間聞い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けれども民主主義をいかに日常化するかということが小田誠の大これ古代ギリシャに対するこだわりではなかったかと思いますまあ、荒っぽいまとめ方でしたけれどもこれで終わります。한국에서도추모심포지엄에참석해한국의촛불혁명을소개하고그의미를알리며많은관심을받았다
작년부터 일본의 오다마코토를 읽는다 모임하고 그 한국의 녹색학문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식견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올해가 이제 2회째인데 마침 그 오다마코토 선생님 10주기가 돼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현순혜 선생님을 처음 뵌 건 작년입니다. 한일 식견 교류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식인과 일본의 지식인들, 시민사회 운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 동아시아의 상황에 대해서 토의하는 자리입니다. 현순혜 선생님은 오다 마코토 선생님의 부인으로서 오랫동안 일본에서 또 이제 한국과 일본의 문제, 대조선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오신 분이시고요. 1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오다 마코토. 태평양 전쟁의 막바지 중학 시절, 그는 미군 공습으로 초토화된 오사카를 목격한다. 이는 반전 평화를 외치게 된 계기가 됐고, 베트남 전쟁 반대 시민 연합을 이끌며 반전 운동가의 길을 걸었다. 미국하고 일본이 베트남 그 전쟁에서 일본은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뒤에서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가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가 양심을 그 표시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그 작가하고 학자들이 주로 중심이 돼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 뭐 영화 감독 뭐 그런 사람들도 다 참여해가지고 대중적인 운동이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이 그런 것이었었어요. 아주 소년 시기에 그 전쟁이란 게 결코 이기거나 지거나 어느 쪽도 아주 비참한 상태로밖에 남지 못한다 하는 걸 뼈저리 느꼈으니까. 전쟁이라 하면 참 그 서름나는 그런 일로서 평화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느꼈던 모양이에요. 일곱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난 현순혜 여사. 남편과 함께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책을 쓰며 세계인의 일원으로 평화를 외쳤다. 시인 김지아가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옥살이를 하던 중에 그 석방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그 금융 운동을 할 때 한국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모임이 일본에서도 아주 활발했었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예예. 결혼 후 화가로도 활동한 현순혜 여사. 1996년 도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수많은 책의 표지와 삽화를 그렸다. 그림 동화집 이야기 할머님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들었던 제주설화를 소박한 수목으로 담아내기도 했다. 여러 그림을 그렸지만 수묵에다가 수묵화는 아주 깊은 세계다고 생각을 해서 수묵에다가 좀 쏠렸어요. 저 자신의 어머니부터 들은 이야기 부담도 또 다른 이야기가 많거든요. 닮은 이야기도 있지만 근데 설화라는 것은 구두 전설이니까 사람마다 조금 조금씩 다르게 변화를 하거든요. 그게 또 재미가 맛이 있고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건 이것이 원래 이야기구나 하는 것도 또 연결이 되고 저 자신도 아주 공부가 됐습니다. 제1교포는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모순을 한 몸에 지녔다고 말하는 현순혜 여사. 그녀는 책을 쓰며 세계인으로서의 신념을 더욱 확고해했다. 그리고 남편과의 마지막 여행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과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우화이면서도 고양이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 판타지가 아니라 이것은 원대한 철학하고 민주주의가 뭔가 하는 걸 아주 딱딱한 어려운 말이 아니고 아주 쉽게 그 고양이가 등장하면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읽히면 어떨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늙은 세대라도 민주주의가 뭔가 하는 거 근원에서부터 생각을 하는 건 아주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주변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민주주의, 진짜 민주주의다 하는 것을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썼습니다. 150여 권의 책을 남긴 오다 마코토. 그의 미완성 유작 강을 아내가 이어 출간하기도 했다. 해녀 장모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 오모니. 아내는 해녀 어머니를 보며 제주 여성의 강인함을 배웠다. 여성들끼리의 연대감, 그 해녀들의 연대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좀 문화 속에 그 노동을 하는 와중만 아니라 깊은 문화 속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성하고 동등한 그런 그 힘을 그 잠재적으로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주장할 줄 아는 이게 다른 그 육지하고도 아주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글을 못 배운 사람들이 이야 벌써 여성 인권에 대한 그 근본을 알고 있다 하는 걸 저는 충격적으로 느꼈어요. 먼저 떠난 남편의 빈자리는 언제나 딸이 함께했다. 책을 읽으며 남편과 아버지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 남편이 남긴 수많은 글과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믿는다. 인권 문제의 가장 그 핵심은 역시 여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저는 둘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그마한 노력이지만 조금씩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실감을 느꼈어요. 인권이라는 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 속에서 어떤 씨앗을 어떻게 심고 그것을 그 펼쳐나가는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만 해서 인권이 그 퍼지는 게 아니고 그 자라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이 뛰는 것보다 더 들지 모른다. 너무 높아 닿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인권운동은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며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다. 일본 사회를 향해 인권을 외치는 제1제주 여성들.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그 뜨거운 투쟁을 응원한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쿄의 밤. 일본 변호사 연합회 사무실에 불이 환하다. 공익 변호사 단체 설립에 관심 있는 일본 변호사들의 원탁 회의. 한국의 공익 변호사가 사례들을 소개한다. 중국, 한국, 일본을 제외하고 이제 아시아를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이제 공익 변호사 그룹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펀드를 통해서 주로 이제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익 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 변호사는 일본엔 없는 조직 형태다. 한국의 조직 운영과 활동, 재정 확보 등에 모두 귀를 기울인다.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일본 변호사들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그 되게 큰 일본에서 로에이샤라고 하는 국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 환필규 변호사님을 하나 인권에 관한 세션에서 스피커로 부르고요. 저는 한국의 공감이나 공익 변호사 모델에 되게 그 많이 영향을 받아서 좀 그게 일본에서도 꼭 필요한다. 그런 생각으로 환 변호사님이 이번 오신 김에 좀 그런 젤교포 변호사나 아니면 일본에서 인권이 관심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계속된 원탁 회의. 제1제주인 3세 문경영 변호사도 참석했다. 그는 일본 사회에서 제1동포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차별과 부당함을 없애는 데 동참하며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변호사를 하고 있으면 큰 사건도 있고 작은 사건도 있고 주목을 받는 거 안 받는 것이 다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류를 그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자기 앞에 있는 그런 사람을 그 규제하고 싶다는 그런 욕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참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공익 활동을 그 제일교포 변호사 단체 들어가거나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 들어가고 그런 활동을 하거나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그 하나의 공익 활동이고 그 자기가 언제나 하고 있는 사건의 사업도 그것도 하나의 그 공익 활동이죠. 그러니까 그 다 통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소수민족 보호와 그들의 모든 권리 보장. 인구 1억 명, 외국인 200만 명이 사는 일본에서는 그와 반대로 외국인과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과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 시대와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인권을 외치는 내 조국을 사랑하는 문경영 여성 인권 변호사를 만나본다. 도쿄 시내에 자리한 법률사무소. 제1제주인 3세 문경영 변호사가 일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일한 지 3년째. 일본 주류사회에서 변호사로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 변호사가 되기까지 아버지의 영향도 컸다. 우리 학교 다니고 그 일본 사회 안에서 살아나가야 한다. 그때 그 선택으로서는 그 일본인과 함께 그 대등하게 대화를 해야겠다고 제일교포 대표로 제일교포 분들의 소리를 일본 사회에 전달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본에서 사회조치가 높은 것으로 그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변호사란 그러면 일본에서는 사회조치가 높기 때문에 민족 차별을 겪는 동포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문경영. 딱 부러지는 성격과 꼼꼼한 일처리 능력으로 신뢰가 높다. 또 일하자야 또他の 일緒に할 변호사의 話를 しっかり よく聞いて その上で 자신의 考えを はっきりと 伝えて 理解を 得る 素晴らしい弁護士だと思います。ムン弁護士は弁護士になる前の研修生の時ですね、うちの事務所で研修しました。で、一旦別の事務所に入ったんですけれども、ありがたいことにうちの事務所で働きたいとこう言ってくれてですね。で、私はその時は別に在日コリアンだとか日本の国籍の人だとかですね、そういうの関係なしにですね、彼女の人柄、能力であれば立派にやっていけるとそう思って、うちの事務所に入りたいと言ってくれたんでじゃあぜひ来てくださいと一緒にやり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お話しました。이곳창립자의이력이특별하다일제강점기독립운동가박열이변호사후세다치지와조선을위해활동을같이했다이런인연으로이어졌을까이곳에서문경영은여성변호사로자부심을갖고일하고있다역성들은아이도낳고아이를키우고그육아도하고그런다양한경험을하는분들이많죠그러니까그런분들의그느낌을공감을할수있고그여성들의고생도이해할수있고남성들에게는못하는일못하는느낌을다할수있어요그러니까남성들에게도남성변호사도물론강하지만여성변호사가더강하고매력적이라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고등학교까지민족학교를다닌문경영변호사차별과괴롭힘을견디며치마저고리를입고학교를다녔다역경만큼민족에는싹터같고아버지에게들었던제주여성의강인함으로이겨냈다저는제일제주인이니까제주여성은강하다란그렇게말을듣고 키웠어요그러니까그할머니란할머니란참강한여성이었기때문에특히일세할머니들은그글자도못쓰고일본말도자유로이못한그런
상황 안에서도 그 일본 사회에서 그 뿌리를 낳고 뿌리를 안고 그 생활하고 있었다. 일을 마친 귀가 시간. 총총 걸음을 세척하며 어디론가 길을 나선다. 장구 소리가 경쾌한 이곳. 문경영 변호사가 매주 한국 무용을 배우는 곳이다. 얼굴에는 활기가 가득하다. 무용을 하면 조선 사람이랑 알 수 있고 그것이 참 기쁘고 그것을 보면서 감동해주는 손님들도 있죠. 그 조선 사람으로서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걸어주는 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틀리지 않고 있다. 잘 하고 있다라는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니까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그것을 또 그 계속하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2년 전 우리 춤을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4살 때부터 고등부까지 춤을 배웠지만 변호사 공부를 위해 잠시 멈춰야 했다. 12년간 무용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은 변호사 출신 제자가 대견하다. 여성으로서 그런 변호사라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그것만이 놀라운 일인데 그거 하고 또 이렇게 무용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 기적이라도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보통은 생각 못하지요. 자기가 조선 사람이란 조선 민족에 대한 그런 긍지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빽빽한 업무에도 그녀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춤을 추며 바쁘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문경영.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지금이 행복하다. 민족학교 시절 함께 웃고 떠들며 춤추던 동무들과의 추억도 되살아난다. 예, 그럼 무용을 하면 그 여러 가지 보고 있는 손님들이 많이 감동을 해주고 참 그것이 기뻤으니까 자기밖에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예술을 직업으로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조선 무용을 한다는 것은 참 기회도 없고 발표하는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 공부해서 자격을 받자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1000년의 역사를 품은 도시 교토. 문경연 변호사가 도쿄에서 이곳까지 찾아온 특별한 이유가 있다. 우리 민족의 전통춤을 선보이는 무용 경연대회 현장. 이 대회 참가를 위해 그녀는 바쁜 시간을 쪼개며 연습해왔다. 다만 음악에 맞추고 그 춤을 추는 거 아니라 조선 녹시라든가 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배웁니다. 그 할머니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용을 꼭 표현하는 것이 무용이니까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문경영 변호사 팀의 경연 순서. 어쩌면 지금이 바로 민족을 느끼는 순간일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쳤던 일세 여성들이 조국을 그리며 추었을 조선의 혼과 너. 이젠 그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춤 사이에 담는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전에 연기사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도 바쁜데 매주 연습에 꼬박꼬박 나와서 같이 함께 땀을 흘리고 이렇게 오늘 경연대회 나갈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무용대회에 나갔던 민족학교 시절 변호사의 꿈을 이루고 이제야 그리던 무대에 섰다. 민족의 정체성이 더 깊게 뿌리내린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제일
겪고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분이 만나면, 일본에서 한국분을 만나면 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역시 이런 자리에서 제일 겪고 안에서 있어야 저의 아이덴티티를 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다니고 우리 말을 배우고 우리 무용을 배운 그 학교를 잘 간직하는 그럴 때가 저의 민족성을 그 느낄 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나고 자란 고향 제주도. 지금은 폐교가 된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멈춰버린 이곳을 찾은 이들이 있다. 곳곳에 흩어진 제1제주인 공덕비를 연구 중인 제1제주인센터. 문경영 변호사의 남편인 김태식 씨도 이 전수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저도 제주도 올 때까지 이렇게 많은 제1제주인분들이 기부했다는 사실을 잘 몰랐는데 근데 학교나 말회관 가면은 꼭 있더라고요. 진짜 제주도 출신 제일 동포들이 엄청 많이 기부를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아무리 폐교가 되었다고 이렇게 숲속 벌초도 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비석이 방치되어 있으면 또 같은 제일 동포로서 슬프고 또 직접 기부하신 제일 제주인 분들은 많이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제주 곳곳에 많은 제일 제주인 공덕비들. 쓸쓸히 방치된 곳도 있지만 잘 정비된 마을도 있다. 옹포리도 교포들의 도움으로 교육과 생활 전반에 걸쳐 마을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 전미소나 장학계가 뜨면 그 생활과 밀착된 그런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도 그 분들이 굉장히 생활도 어렵고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또 하나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그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 교육에 대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욕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1교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학교를 짓는다든지 교육기자재라든지 교육에 관계된 여러 가지 시설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고 그런 도움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공덕비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같은 제1동포로서 제1제주인들의 남다른 고향 사랑에 그의 마음도 숙연해진다. 현해탄 건너면서 눈물 지은 형제여. 어느 곳에 가도 있고 또 그냥 학교 짓는 것만 아니라 그 전미소도 있고 뭐 전기 수도 뭐 길을 보장하는 거 그런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다 있는 거 보면은 일본에서 결코 쉽게 생활하시는 거 아닌데 자기도 힘든데 근데 고향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열심히 기부를 하는 모습이 진짜 애향심이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네. 김태식 씨가 일하는 제1제주인센터. 전임 연구원으로 제주에 온 지 벌써 2년. 결혼 후 아내와 떨어져 지내야 했지만 아내는 흔쾌히 그의 제주행을 허락했다. 처음에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제주대학교에서 연구원을 뽑는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자기 처한테 상담을 했는데 그 처가 한 말이 서울 같으면 반대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자기 고향이고 제주도 자기 고향 제주도하고 제일 동포 사회를 잇는 중요한 일이니까 갔다 오라고 그렇게 응원을 해줘서 네, 올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제일 동포 인권 모임에서 만난 두 사람. 고향은 달랐지만 동포들의 인권을 고민하는 점은 닮았다. 둘은 평생 가약을 맺었고 각자의 분야에서 제1동포들을 연구하고 지원하고 있다. 제1동포들의 인권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식사 모임이 있어서 그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예쁘다고 생각해서 연락처를 들어가지고 네, 식사 가자고 해서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제일 돈벌 문제만 아니라 외국인,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이 힘든 일 당했을 때 진짜 열심히 달라붙어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까 참 자랑스럽고, 근데 너무 맨날 아침부터 밤까지 막자로 12시 넘어서 돌아오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걱정되고 그럴 때 갇히지 못해서 참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아내를 만나러 매달 도쿄로 가는 김태식 씨. 하지만 오늘은 아내가 처음으로 제주에 오는 날이다. 조선적인 문경영 변호사에게 제주는 지금껏 금지된 조국이었다. 그 아내가 이제까지 국적이 조선이라고, 조선적이라서 한국에 못 왔는데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좀 신청해보자 해서 신청해보고 어떻게 허가가 나와서 올 수 있게 됐어요. 지금 되게 반가우시겠어요? 네, 그렇죠. 어떠세요, 그 반가운 마음이? 그냥 어떤 마음일까? 그 친구가 처음으로 고향에 오니까 기대도 많을 거고 설레일 거고,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좀 그래요. 혹여 입국 불허로 아내가 상처 입을까 마음 졸였던 그다. 제주는 그들의 만남을 축복했고 둘은 눈물을 흘렸다. 올해 3월 달에 저 존경하는 외할머님이 세상 떠났는데 외할머니 데려주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오셨으면. 예, 저 참 좋았는데. 저 혼자만이니까.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제주에 있으니까 비행기에서 그 바다를 많이 보면 여기서 제발 하고 해주셨는가 생각하며 여러 가지 마음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자맥질하며 누볐을 거친 바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들어왔던 고향, 제주에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신의 선택이 아닌 역사의 굴레로 짊어진 이름 제일동포. 그들은 말한다. 자유롭게 조국의 고향 산천을 밟게 해달라고. 제일 제주인 센터의 센터장을 찾은 두 사람.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조선적이라는 이유로 큰 차별과 탄압 속에 자랐을 그녀를 따뜻하게 맞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는다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4349으로 할아버지가 일본에 왔다. 왜 할아버지 일본에 왔어요? 그런 질문을 해도 공부하러 왔다. 그렇게 저에게는 이야기했는데,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세상 떠났을 때, 그 역사를 많이 말하죠. 그때 아버님이 싫은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때 왔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숨어서, 숨겨서 그 막 손녀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런 이유가 있었다. 힘들게 찾은 고향.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동포들이 더 이상 고향의 입국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집권 정권과 한일 관계에 따라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제일 동포들. 그 애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그녀는 노력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인도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당연한 요구인데 그것을 그 정권에 따라서 막아왔던 거죠.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그것을 막고 그럴 수 없도록 아직 그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자유롭게 그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내에게 옛 고향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남편 김태식 씨.
할머니 생각에 유독 해녀의 눈길이 간다. 기량에 따라 대상군,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뉜다. 아,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녀는 오늘 또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좀 더 많은 동포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노라고. 인권 변호사의 길이 옳은 선택이라고. 제일큐포분들의 소리도 그렇고 일본 분들의 소리도 그렇고 다른 외국인 그쪽의 분들 그런 다양한 그 다종 다양한 분들에게 분들이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규제 못하는 그런 사회가 돼 있을 때는 그것은 소리를 높이 들고 그 활동을 하고 싶다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이니까 변호사 직업을 선택했고 지금 그런 것을 할 때에 참 자랑스러운 느낌? 어떤 느낌? 뿌듯함. 예, 뿌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38년 전 한 제1동포 변호사의 힘겨운 투쟁 끝에 그녀와 많은 동포들이 일본에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는 동포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누구나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힘차게 달릴 것이다. 그녀는 따뜻한 민족의 혼이 흐르는 우리의 딸이다.